일단 차이점은 저는 어떠한 복수도 꿈꾸고 있진 않고요. 희주하고 좀 비슷하다면 비슷한 면은 한 가지에 파고드는 거? 한 가지에 뭔가에 꽂히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 파고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좀 비슷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. 근데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희주의 어떤 그런 생각과 그런 어떤 심리를 저도 이해하기가 좀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많이 이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많이 제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. 영화 보면서. 근데 그런 제 진심이 과연 얼마만큼 전해질까 걱정도 괜히 들고 아무쪼록 관객분들이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